일단은 근데 그 사고방식이 약간 다르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사실은 기존의 우리나라 문화가 보면 영업에 일단 천시하는 문화가 있고, 예. 그럼 사실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 영업직에 도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전적인 이 보상. 사실 다른 셀러리 직업보다 이 일은 내가 그만큼 성과를 내면 보수가 직결되니까 그렇지. 많은 돈을 벌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사실 롱런을 얘기하시지만 실제 진짜 그 영업직에 계신 분들 보면 아유 나 이거 진짜 한 오래 하기 힘들다. 오래 하는 거에 대해 보다는 짧고 굵게 그런 분들도 의외로 있어요. 그 나쁘다고 저는 표현을 하진 않거든요. 왜냐면은 한번 영업한다고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. 죽을 때까지 꼭 하라는 보장은 없는 거니까. 근데 애초에 처음부터 영업 시작할 때부터 오래 하시려고 생각을 하셨다고요? 그렇죠. 네. 제가 이제 저희 지금 회사에 오기 전에 이미 다른 한 6개의 보험사를 입사 설명회를 갔었어요. 아, 갔는데 대부분 말씀하신 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돈을 벌 수 있다. 아, 그 다음에 뭐 수당이 많다. 상품이 많다. 네. 주로 이제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. 네. 저는 그게 동의가 잘 안 됐어요. 네,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전 직장 이제 은행에서 넘어올 때도 제가 은행이라는 직장도 굉장히 좋은 직장이잖아요. 연봉도 많이 주고 뭐 오래 근무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옮기는 이유는 제가 뭐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옮기는 이유가 아니었었거든요. 전 인생에 대해서 뭔가 이 은행을 계속 다녔을 때 제 어떤 뻔한 그 인생길 네, 그것에 좀 벗어나고 싶었던 건데 거기서 뭐 어떤 내 저의 유인 요소가 그게 이제 소득이라든지 뭐 돈을 뭐 빠른 시간 안에 많은 돈을 벌어서 뭐 좀 많이 누리자 이런 개념은 아니었어요.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지금 회사에 이제 입사 설명을 들었을 때는 여기서는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을 하는데 다 보험의 가치, 보험의 사회성 이런 것들 갖고 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저는 거기에 동의됐어요. 네, 거기에 동의됐고 그 동의된 마음이 지금도 똑같아요. 네, 처음부터 지금 한 16년 지났지만 그 마음은 똑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흔들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. 또 어떤 기준점이 정해놓고 일을 시작하니까 네, 그러다 보니까 이게 흔들리지 않고 오래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16년 됐지만 저는 앞으로 갈 길 굉장히 멀거든요. 네, 그리고 아까 뭐 얘기한 것처럼 MDRT에서 우리 연차청이든지 가서 미국 같은 데나 이렇게 가서 보면 70대, 80대 현역들 많이 계세요. 네, 또 거기서 보고 또 제가 비전을 발견하고 뭐 또 이렇게 좋은 동료들하고 같이 또 같이 협업하고 또 같이 나누고 뭐 이러면서 롱런의 요소들을 다 제가 이렇게 주변에서 이렇게 배우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처음에